지역의 장애인 복지를 위해 힘써온 경기도 의정부시 미랄복지재단 이전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의 성장을 돌아보고 축하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정운성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6일 의정부 미랄복지재단의 이전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8년 작은 사무실을 열고 1999년 장애인 거주시설 꿈이 있는 땅 운영을 시작으로 2014년 사회복지법인 의정부 미랄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활동지원센터, 또 우리 성교단이 먼저 와서 이 건물을 좀 관리하고 시작을 했고요. 작년 말 12월에는 우리 작업자 드림랜드가 들어와서 이곳에 설치를 하면서 우리 장애인 직원분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공간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미랄이 25년 생일이기도 하고 한 번은 개소식을 꼭 해야 된다라는 주변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개소식을 하게 됐음을 경과복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랄의 25년은 장애인 통합지원 체계를 갖춰 현재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지체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센터, 장애인 보호작업장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 성장을 축하하며 응원하는 각계각층의 인사들,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져 기념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늘 미랄복지재단에서 지난 25년 동안 해오신 모습을 보면서 그 힘이 결국은 우리 큰 수레바퀴를 굴러왔고 외부에서 도와주는 힘들은 작은 역할을 해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 새삼하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함께 어깨를 맞대는 그런 역할들 저도 잊지 않고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져 있던 재단 산하 기관들이 한 건물로 모여 장애인을 위한 통합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기념식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 의정부 거주 장애인들을 향한 뜨거운 관심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의정부시의 참모습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